조계종 포교사단 경남 지역단이 창원시 성산구 도심포교당 마하연에서 인재불사 장학금을 전하며 한 해를 회향했습니다. 장학금은 대학생 한 명을 포함해 지역 내 문화재 지킴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의회 회원 등 8명에게 전달됐습니다.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는 그런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포교사로서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시면서 항상 또 바르고 착하게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장학금은 경남 포교사단 포교사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성금과 무소유 실천운동 기금 등으로 마련됐습니다.